안녕하세요. 노트북 리뷰는 다나와 놀이다의 영댕입니다. 최근 재택근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AMD Ryzen 5 5500U 프로세서를 탑재한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 한성 컴퓨터 TFX 5550UC의 특징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박스는 깔끔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고 중앙에는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는 전원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한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크기가 컴팩트해서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감각적인 블랙 메탈 바디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주는 편이어서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바닥을 살펴보면 모서리 부분에 고무 지지대가 배치되어 있어서 책상 위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싱글 쿨링팬과 히트파이프로 구성된 쿨링 솔루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풍구가 크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두께는 20mm입니다. 준수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6kg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가벼운 편이어서 휴대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입출력 포트를 확인해보면 왼쪽에는 유선랜과 2개의 USB 2.0 그리고 카드 리더기와 헤드폰 단자가 탑재되었습니다. 반대쪽 옆면에는 PD 충전을 지원하는 USB-C 포트와 USB 3.2 단자 그리고 HDMI와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장성은 준수한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180도 회전 힌지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간편하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IPS 계열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좌우 170도 넓은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7mm 내로 베젤이 적용되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한글 RGB 키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특히 숫자 키패드를 탑재하고 있어서 문서 작업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키보드에는 RGB 조명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15가지 컬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터치패드는 멀티 제스처 기능을 지원해서 웹페이지나 문서를 스크롤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스펙을 살펴보면 AMD Ryzen 5 5500U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를 지원하고 최대 부스터 클럭은 4GHz입니다. 메모리는 DDR4 16GB가 탑재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이라면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습니다. AMD Ryzen 5 5500U 프로세서의 성능을 살펴보면 준수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AMD Radeon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었습니다. 3D마크를 통해서 성능을 살펴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3430점, 타임스파이는 1320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500GB 용량의 NVMe SSD가 탑재되었고 SATA 방식과 비교해서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와이파이 6를 탑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무선 인터넷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의 전반적인 성능을 평가해주는 PC마크 10의 점수는 4936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활용 방법을 살펴보면 속도 빠른 NVMe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쾌적한 편입니다. 그리고 광시야각 IPS 계열 패널과 180도 회전 힌지는 동영상 감상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키보드에는 RGB 백라이트와 숫자 키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HDMI 단자에 프로젝터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카드 리더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AMD Ryzen 5 5500U 프로세서는 간단한 동영상 컷 편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칼바람 나락과 그래픽 보통에서 평균 116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은 어느 정도 플레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성 컴퓨터 노트북에는 49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었고 화면 밝기 50%에서 동영상을 약 8시간 31분 정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성 컴퓨터 노트북의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깔끔해서 직장인들이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AMD Ryzen 5 5500U 프로세서의 성능도 사무용으로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RGB 키보드를 탑재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은 사무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한성 컴퓨터 TFX 5550UC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 끝!